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요. 지금 문체부하고 TF 구성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? 예, 하고 있습니다. 언제쯤 그 결과가 나오죠? 예, 올해 내로 대략적인 안을 만들어서 내년 초에 정책 용역을 주고 국민공청회를 통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예. 안을 마련해서 법제화 추진을 할 수 있도록. 그런데 그거는 예. 이 제도의 유지를 전제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오늘 뭐 나온 문제점 등등을 개선하는 그런 정도에 불과한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. 제 판단으로는 이거는 이제 폐지해야 돼요. 원래 이 제도가 생긴 것이 1973년 그때는 왜 이 제도가 생겼냐 하면 그 앞에 72년도에 뮌헨 올림픽에서 우리가 북한한테 패했다 이거예요. 그래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이 엘리트 체육을 좀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. 여기서 나온 거였어요. 근데 지금 4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코리아 브랜드를 좀 진작시키기 위해서 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성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없어진 나라예요. 아, 세계 10위권 안에 벌써 이렇게 진입해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뭐 아직도 이 병역 가지고 이런 혜택을 주고 있냐 이거예요. 이 병역 의무는 정말 국민의 신성한 의무라고 다 국민들이 인정하고 다 그런 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차제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또 한편으로 지금 인구 절벽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. 예? 지금 이 병역 자원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잖아요. 그래서 국방개혁 2.0에도 우리 병력을 줄이는 이게 다 거기 대비해서 지금 세워진 거 아닙니까? 복무 기간도 줄이고 그렇다면 이거는 폐지하는 걸 검토해야 된다.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. 네. 뭐 여기 지금 오늘 나온 것 말고도요.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프로 선수들이 병역 그 면제 받으려고 이 나오지. 또 어떤 때는 보면요. 그 아시안 게임 2014년 부상 사실을 숨기고 대표 선수가 될 수 없는데 이 병역 면탈 받으려고 그 대표 선수로 들어가 가지고 어떤 경우는 뛸 수 없는데 마지막 1분 교체 선수로 들어가 가지고 이 병역 혜택 받는 이런 거 지금 없어야 됩니다.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. 어떤 종목은 되고 어떤 종목은 안 되고 이런 불균형 문제도 있죠. 예술 종목도 이게 뭡니까? 발레하고 피아노 뭐 이런 콩쿨 거기만 해당이 되지 나머지 뭐 이 저 음악 하는 사람들은 또 뭡니까 그러면? 이거 차제에 폐지를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예, 말씀 답변대로도 답변하세요. 예, 존경하는 이종희 의원님 말씀에 간단하게 공감합니다.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고 예. 예. 이 동제도의 지지 운영 목적과 또 군병력 이행의 형평성을 따져가지고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국민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폐지까지 검토하시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. 예, 폐지가 필요한 폐지도 검토하겠습니다. 예, 예. 좋습니다.